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기가입니다. 금요일 날짜 2024년 8월 26일 월요일이고, 자, 우리 8월 마지막 주차가 지나가고 9월달에 어떤 일정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주 일요일마다 정식일지 올려드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은 아침에 종목 브리핑이 올려드렸던 거, 바로 뭐예요? 저출산 관련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또 9월달 입안 예정 일정이 있다 해서 아가방 커플은 이야기했는데, 오늘 장중에 11% 정도 급등 나왔네요. 자, 그럼 오늘 주도주가 뭘까요? 주도주 보면 일단 질병 관련주는 다 꺾였다, 그죠? 엠폭스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는 조금 쉬고 있고, 코로나 관련주 대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 20%짜리 나왔던 셀리드가 급등 나왔다, 오늘 좀 쉬는 모습. 그 다음 엠폭스 관련주가 세니젠이 지난주 오늘 상한가 치고 오늘 조정 나오고 있다. 자, 오늘 주도주는 바로 뭐냐면 신규주 세트를 들 수가 있는데, 요즘 신규주가 지난주에 상장된 다 쭈뼛하다가 물량이 아주 적은 종목 있잖아요. 바로 이 종목 TDS팜이잖아요. TDS팜이 대박 치고 나니까 그 다음 상장된 게 바로 뭐예요? M83. 하루만에 더블 나왔죠. 더블 나왔는데 또 2시 반 이후에 산 사람도 하루만 쪽박. 또 워낙 폭락하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에서 시가 이하 산 사람 10% 수익. 또 우리나라도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문자 보내드렸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정도 매수해서 아침 시가부터 이 문자 보이죠? 1분 안에 실현했습니다. 자, 일단 신규주 세트가 오늘 가는 것이 M83 이전에 상장된 신규주 또 가고 있는데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카라고요. 그리고 M83 이후에 상장된 이엔셀, 이게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주도주가 바로 뭐냐? 전기차 관련 이쪽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전기차 하재 관련주가 배터리 전고체 관련주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파괴력 강하지가 않다. 자, 그럼 포항고래 관련주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바로 뭐죠? 화성밸브죠. 그 다음 따라가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 보는 것이 동양철관인데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럼 9월달 우리가 8월 마지막 주차를 가면서 9월달에 어떤 큰 일정이 있을까 보며, 저는 로봇 관련 일정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챗봇 관련, AI 관련 일정을 봐야 된다. 물론 일정은 9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 중순 지나갈 때마다 AI 관련주, 셀바스 AI가 대장 같고요. 로봇 관련주는 SBB테크를 볼만하고, 하이젠 RNM이나 전진건설 로봇 같이 동반해서 차트를 띄우고 관심 정보 등록하시고 추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8월 5주차에 제가 밑줄 쫙 발표드렸던 거, 바로 뭐예요? 두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건 정지 먹는 겁니다. 하나는 인적분할 정지 먹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볼만하겠고,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스펙 합병 상장주인데 약 한 달 정도 정지 먹거든요. 재개일 이후에 스펙 상장주 파는 거 아닙니까? 그 종목이 바로 뭐냐면 한국 제11호 스펙. 어느 정도가 또 직장인들 또 매수 가능하지 않나 막 그렇게 보이고요. 자, 무더운 여름날이 끝나고 나면 또 추석이 흐르는데, 일단은 질병 관련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엠폭스 같이 질병 관련주가, 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주가 더 급등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코로나 환자의 증가수가 감소한다, 엠폭스가 감소한다 이러면 바이오주보다는 뭐가 반도체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일정이 보다 더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일단 두 마리 토끼를 딱 관심정보창 띄우고, 바로 뭐를? 제약바이오와, 역시 제약바이오 눌림목 나오는 것이 뭐겠어요? 셀리드와 또 우중바이오, 또 신풍제약, 이 섹터를 하나의 관심정보창에 두고, 또 하나는 바로 뭐다? 반도체 관련주와 AI 관련주. AI는 뭐다? 셀바스 AI. 로봇은 바로 뭐다? SBB테크. 이렇게 관심정보 등록하시고, 하락 나올 때 흐름이 어떻는가? 지지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걸 보고 베팅하면 어떨까 생각드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일주일에 한두 개만 크게 먹어도 되는 거니까 너무 자전매매는 하지 말고 딱 스나이퍼 정신으로 한번 딱 꼬라가지고 쑤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공 투자 바랍니다. 이상 저는 천기가입니다.